다음 작업환경 특징, 여러분 보니까 작업환경 특징 따로 한 2시간 교육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경우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작업환경 측정이, 작업환경 측정은 원칙은 뭐예요? 그 작업환경 측정해야 될 의무는 누가 했어요?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사업주 스스로 해서 노동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특히 위해 유해 물질, 위험한 작업 방법이 있는 사업장은 저걸 다 해서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저 측정할 때 근로자 대표가 입회를 요구하면은 입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외부의 사설기관들이 와서 측정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진짜 여기가 진짜 먼지도 많고 위해 물질도 많은데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만 실컷 측정하고 해갖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제일 신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먼저, 그거 중심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하고 증상, 아까 말했지, 역학조사 놓았을 때도 증상이 좀 가동되고 있을 때 측정해야 되는 거지. 깨끗이 청소해놓고, 환경 다 청소했고. 그 다음 측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평상시 측정했을 때 근로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적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없는지를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 안전남력 참여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입회해 본적 거의 없죠, 여러분도, 그죠? 꼭 입회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한테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설비를 개선해야 되고, 건강진단도 실시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법에서 정해놨어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직접 개최해야 돼요. 그럼 그 측정 기관이 와가지고, 아, 우리 이 공장을 측정해 보니까 무슨 무슨 물질이 노출 기준에 뭐 미달해서 안전하다, 또는 어떻든 물질이 약간 초과한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측정 기관을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하게끔 할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한테 있단 말이죠. 이걸 한 회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또 노동조합이 그걸 요구하는 회사 내가 거의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한명 이상 고용하면 다 해야 되고, 유해인자가 약 190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유해 물질이나 분진을 다루는 직종은 다 측정해야 될 것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죠. 웬만한 제조업은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신문에 팍 나오면 분명히 질소가스 노출로 근로자 사망했는데 그 사업장은 이미 측정 대상 사업장에 빠져 있어요. 즉, 저기 측정 대상 사업장이 되려고 하면은 회사가 스스로 우리는 저런 유해 물질을 다루고 있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지 측정 대상자가 되는데 그걸 제대로 신고 안 하면 노동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업장이 측정 대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고 터지니까 이제 영세 사업장까지 다 유해 물질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 이제 감독이 나가서 너 측정 대상자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조 금속 쪽이면은 웬만하면 다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90%라고 저는 봐요. 소음만 해도 다 걸리죠. 기계 연삭기 뭐 밀린 게몇 개만 돌려봐서 꽝 하면 사람 소리도 안 들릴 정도면 80dB 훌쩍 넘어가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것만 해도 소음 측정 대상 사업장이죠. 우리나라 소음청 환자가 옛날에 산재신청률 1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소음청. 의외로 많고, 또 그걸 가지고 산재신청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한번 소음성 난청이 오면 이게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엄청 심각한 질병인데도 이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건가죠. 당연히 공장은 시끄러워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음이 안 나게끔 공장 밀폐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음 방음 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정확하게 귀엽게 규격품을 써야 되고, 그거 쓰고 작업하게끔 해야 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게 돼 있죠. 측정돼 5년간 보관해야 되고, 발암물질은 최소한 30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럼 우리 회사에 발암물질 측정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해서 봐야죠, 이게. 무슨 발암물질 있고, 측정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정에서 노출 기준 초과 놓은 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쪽 직업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가 명확하게
대처되고 있는지. 시도처치 대신 개인 시도처치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고,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동부에 보고하게 돼 있죠. 근로자 입회 및 설명회,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사업장 내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에 근로자에게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통보받은 근로자가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공장 내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민권익위산업위원회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장 내 유해인자를 측정한 장소, 그러니까 측정 위치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하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측정 위치도라는 게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입니다.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픈 노동자들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이 기업 측에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다 내용 결과 공개하게 돼 있죠. 뭐 비공개예요. 이게 다 이미 공개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삼성은 근로자 대표가 있긴 있대. 요구를 안 했겠죠. 그죠? 노조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공개하도록 돼 있고, 제 상식으로는 작업환경 측정의 목적이 뭐예요? 그 유해 물질 노출 기준을 측정하려고 한 거지. 그 뭐 반도체 회로 설계 구조를 얼마 쓰면 얼마나 그 자세히 나와 있겠어요. 저는 그게 영업 기밀이라는 거는,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 사건 터지면서 화해했잖아요. 그죠? 화해하고 그 중개 조건을 받아들였잖아요. 정말 이미지 개선을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다시 이 사건 불거 터지면서 역시 삼성은 정말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에 그걸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도대체 거기서 얼마나 영업 기밀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쫓아올 정도면 우리 제일류 삼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KBS 보도에서 놓은 건데, 잠시 제가 옮겨 놓은 건데, 2018년 6월 18일 남동공단의 이제 도금 공장에 23세 청년이 시아나 화합물 증상관이죠. 비슷한 그런 게 중독돼 사망한 사건인데, 거기 이제 보관 장소에는 그 증상관을 보관한 장소에 배기 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 근로자는 방독명도 착용 안 하고 저걸 취급했어요. 그러다 중독해서 사망사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해봤죠. 지난 수년간 작업환경 측정 그 공장의 기준치는 한 번도 초과한 적이 없대요. 무슨 말 알겠죠? 저기 정상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이 됐다면 저기 탁탁 튀어나와야죠. 배기장치가 없었으니까. 그죠? 즉, 배기장치가 있는 곳만 측정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없는 곳은 측정 안 하고. 그래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500곳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3년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초과된 사업장은 꼴랑 26곳밖에 안 나왔어요. 2016년도에 인천 남동공단하고 부천공단 3곳에 이제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사고 6명이 발생했는데, 이들 사업장 모두 작업환경 측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저기 다 아주 위에 중독성 물질이거든요. 저 당연히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인데 다 누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지금 240만 곳이에요. 이 중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는 사업장은 6만 5천 곳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약 2, 3%밖에 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제조업이나 그런 업체에서 다 위해 물질을 안 쓴다는 말인데, 지금 얼마나 지금 저 숫자만 봐도 심각한 거죠, 이게. 영세업체는 다 신고 안 하고 그냥 막 쓰고 있다는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을 지금 노동계에서 불신하는 이유는 결국 저 측정의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고, 사업주는 위탁기관에 맡기고, 그 위탁기관은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그 측정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제도 자체 근본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즉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측정할 때 꼭 근로자 대표가 입회해서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이제 일반 건강진단하고 특수, 배치, 수시, 임시 네 가지 건강진단이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실 것 같고 건강진단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입회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죠? 일반 건강검진은 이제 사무직은 2년에 1년, 비사무직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고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는 추가 되게 있는데 저기에 있는 뭐 혈압, 당뇨, 고질증, 뭐 혈청, GOP 저런 것만 콜레스테롤 저런 것만 잘 체크해도 저기 다 내심혈관지 다 기초질환이거든요. 저런 게 높은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가 그걸 알면은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나 어떤 실적 뭐 실적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배치를 다시 해준다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건강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수 건강 검진 대상은 위에 이제 약 179종을 다루는 직종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수 건강 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 업종 요번에 새로 들어간 거예요. 야간 근무가 ILO에서는 바람 1급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간호사들, 교대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엄청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간 근로가 그래서 이제 아마 특수 건강 검진 대상에 이번에 최근에 새롭게 들어간 거고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특수 건강 검진 필요한 직종. 그럼 근골질환은 왜 그럼 특수건강검진 안 들어가느냐? 내가 볼 때 근골질환도 육체 노동자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고, 그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죠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한테는 몸이 고장 나버리면은 더 이상 일을 못할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 작업 한 사람도 특수건강검진 해야지. 일반 건강검진 해가지고는 근골격계 질병 못 찾아내거든요. 저것만 했어도 아마 제가 볼 때 50% 이상 올 거예요. 그 직업군 소견자가 안 하니까 묻혀 있고 다 산재가 은폐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심질환,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장시간 근무하고 야간 교대 근무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에서 미리 내심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건강조치를 해줄게끔 법에 들어가면 좋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본 적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기가 언젠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법에도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에 빠져있고 특수건강검진에도 빠져있고 지금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A, C, D, R, U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A 건강자 외에는 다 직업병 요 관찰자, 일반 질병 관찰자, C, D, R, U는 다 저는 만약에 우리 조합원 중에 A 아닌 게 나왔다면은 노동조합 안전 담당자가 신경 써야죠. 뭔가 얘는 질병이 발병했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거기 때문에 그 조합원과는 전문가를 붙여서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저 사람이 건강 악화되지 않도록 작업 환경 개선을 하시게끔 요구를 하고 특별히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거는 남의 개인정보를 다 건강정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조합원들 설문조사를 하든 해서 특수건강검진 받은 분들 중에서 A가 아닌 C, D, R, U 직군이 있으면 조합이 다 같이 그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건강 회복될 수 있게끔 또 악화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표를 보여준 거예요. 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법제처 가서 법령에만 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으로 딱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 시행규칙 옆에 딱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자료 안 줘도 조금만 다 찾으면 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이게 환경미화원은 지금 특수건강검진에 빠졌는데 이것도 뉴스에 나온 거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차량 뒤에서 배기가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맞다 보니까 폐암 환자가 엄청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저 차량뿐만 아니라 또 노상에서 워낙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배기가스에 노출된 그래서 폐암 환자가 워낙 발생해서 이제 특수 건강 검진 의무화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배치성 건강 진단은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 해당 위험한 유해 물질에 배치할 때 배치 전에 건강 검진 먼저 받게끔 해놓은 거고 수시 건강 진단은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 중 유해 인자에서 천식 피부병 의심이 보일 때 실시하는 거고 임시 건강 진단은 노동부 장관이 여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좀 유해한 사업장이 물질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해라고 실시하면은 하는 게 임시 건강 진단이에요. 우리는 그 수시 임시 배치 전까지 몰라도 우리 사업장에 우리 조합원 중에 특수 건강 검진 대상자가 누군지 어느 직종에 어떤 조합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건강 검진 결과에 대해서 조합에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이상이 소견이 있으면 사업장 무조건 작업 변경, 작업 전환, 근무 시간 단축 이런 걸 할 의무를 이제 법적으로 해놔야 되겠죠. 불이익 오히려 불이익 쪽으로 하면 안 되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사업주 근로자 대표 요구할 때는 그 건강 검진 기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또 법에 보장해놨어요. 노동자 권리가 제법 있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우리 특수 건강 검진 우리 조합원들 한 거에 대해서 그 병원 뭐 의사가 오든 누가 오든 설명해 달라. 우리 조합원의 건강상태 어떤지 알고 싶다. 정말 문제가 없냐. 정말 제도는 잘 해놨잖아요. 한국타이어 돌연사. 그리고 한국타이어 엄청 언론에 많이 떠들만했죠. 유해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 역학조사. 역학조사는 작업환경 측정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역학조사를 언제 실시하느냐.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뭐 저기에서 어떤 중대 질병 중독성 질병 사고 났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역학조사 떼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신청할 때. 뭔가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질식가스에서 이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 의심될 때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에 본부에 이야기하고 본부가 오케이 하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역학조사 실시하는 거예요. 실시하거든요. 역학조사 지금 저도 해보고 느낀 거는 너무 역학조사 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 뒤에 놓아요. 신청해 놓으면 최소 6개월 이상 역학조사한 거는 빨리 현장에 가야지, 그죠? 그때 당시에 작업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 뒤, 1년 뒤면 작업 환경이 다 바뀔 수 있고 작업 공정이 다 바뀔 수 있고 라인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역학조사가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건 공단이 빨리 할 수 있게끔 시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역학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도 우리 사업장에 역학조사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장이 너무 지금 뭐 중독성 질병 사고가 많이 나고 기관지 천식 환자도 많고 피부병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면은 역학조사 신청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되잖아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반대해 버리면 통과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돼. 회사가 신청해도 노조가 거부하면 역학조사 못하고 노조가 신청해도 회사가 거부하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역학조사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해도 노동자가 거부해도 노동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사업장에 실제 기관지 천식이나 피부병 한 대 있으면 발병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요구했고 사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이 부결됐다. 그럼 노동부 직접 우리 사업장 역학조사 신청하면은 노동부 관서장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입각조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입각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네. 입각조사 때에도 근로자 대표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입각조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입각조사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작업환경 측정 조사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해요. 결국 위에 노출 물질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리포트 잠시 볼까요? 내가 너무 문제점만 파헤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죠, 그죠?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화학약품을 잘 모른다. 하지만 회사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일을 시킨다. 유방암에 걸렸던 김 씨의 호소입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두 차례 작업장 환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관련 유해물질로 알려진 산화에틸렌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외부 기관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필중이자.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뭐 아줌마들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화학약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이제 인체에 무해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을 시키죠. 김경순 씨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작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종류는 드러난 것만 22가지입니다. 여기에 발암물질 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사에서 해당 작업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에서 22종 중 8종만 유해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산화에틸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물질은 한 종류도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산화에틸렌은 비누나 살충제, 살균제 등에 포함돼 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물질입니다. 김 씨는 유방암에 걸린 뒤 외부기관인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지만 이때에도 산화에틸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 재판부는 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JTBC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죠. 왜 노조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특히 제가 나중에 한번 직업성 암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발암물질 한 8, 9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이 써요. 사용되는. 최소한 그 물질이라도 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작업 환경 측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역학조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산안법을 이렇게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이렇게 쫙, 저는 그 자유집에 있는 거는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까지, 조합 간부님 꼭 알아두면 좋을 사항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양이 좀 방대하고 많아요, 실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산업안전 관련 뉴스 놓으면 딱 보면 이제 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 저 나 들어봤는데 아 저거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렇게만 돼도 아마 여러분은 이게 이제 앞으로 산업안전에 대해서 접근한 태도가 많이 달라질 거고 실제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강행하겠습니다. 질병제 근로금지 제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감염병이나 정신병 질병 악화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일을 못하게끔 일을 하지 말라고 제안해놨어요. 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 전염성 질병, 정신분열증,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해서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근로의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근로는 시키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직종을 정해놨어요. 저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일 6시간, 한 주만 3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 업종은 이런 거죠. 잠함, 잠수작업들, 갱 내에서 작업한 사람들, 그다음에 고열물체 취급한 사람들, 저온물체 취급한 사람들, 방사선 취급한 사람들, 강인한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들, 차감기, 진동 작업을 하는 사람들, 아주 사람이 인력을 중량물 취급한 사람들, 납수원, 망간, 카드늄 등 발암물질 취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무시간 딱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작업장에서 즉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직종의 근로자들한테는 1일 6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있는데 위험 방지 계획서 본적 아무도 없죠.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험 방지 계획서가 뭐냐면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주요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한테 미리 위험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주가. 그래서 피상적으로 와닿나요?
근데 실제 공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 유해위험한 물질을 설치 이전 변경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위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근로자의 건강에 피해 없이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놓은 이게 제도예요. 그 대상 사업장은 금속 가공 제품부터 비금속 광물, 자동차, 식료품, 고무, 목재,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조업은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 그래서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다 제출 대상이고, 건설업종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비, 기계, 기구를 말하냐면, 5종이라고 딱 묶어놨는데, 용해로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화학설비, 그다음에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뭐 가스탱크라든지 뭐 저장장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동부에서 정한 다 바람 관련된 물질, 아주 심각한 독성이 있는 유해물질 말하는 거죠. 분진작업 관련 설비들, 뭐 환기장치나 국소배기장치나 이런 걸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거예요. 저거 설치 이전 변경하고 난 다음부터 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계가 제대로 세팅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험 가동도 많이 해봐야 되고 제일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법으로 강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확인 및 자료 제출 권한은 전혀 없어요. 저거는. 전 저게 왜 빠졌을까? 되게 중요한데 다른 거는 근로자 대표가 다 확인 내용 공지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왜 근로자 대표가 그걸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서 없을까? 제 의견을 담은 거예요. 제가 산업법 개정을 한다면 이제 저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 공정안전보고서는 똑같은 거예요.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비슷한 건데, 저거는 이제 화학업종. 무슨 말인지 알죠? 화학업종도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 터지나요, 저기는. 유독물질이 막 분출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다 공정안전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좀 자세하게 따지면 원유정제, 뭐 석유화학, 개통, 질소화합물, 뭐 비료 만드는 공장, 복합비료, 살균살충제, 농업약재 제조,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 다 포함되겠죠. 안전보고서 작성 내용은 다 안전 관련 자료들, 위험성 평가 자료들, 안전하게 어떻게 운전할 건지 그 계획들, 배상시 조치 계획들 이런 거 다 포함되게 돼 있죠.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진단, 이거 아까 오전에 잠시 이야기했죠. 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그 다음에 그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명령 받은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리죠. 또 재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업장, 그러면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진단 결과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내용 볼 수 있다고 했죠. 제주산단수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주산단수도 똑같은 컨베이어벨 때 사고가 났는지 사망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작업 중지 내려지고 안전보건 개선계획 떨어져요. 보통 작업 중지 딱 떨어지면 안전보건 진단 명령 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이 노동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같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작업 중지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입 대상 사업장은 다른 업종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위해 인자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다 노동부로 다 들어가잖아요. 노동부에서 다 검토해보고 위해 인자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노동부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선계획을 수입하고 그걸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자 대표는 그 신고된 내용이나 결과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울 때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저 빨간 줄 친건 다 노동자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 다 끊은 거예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건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 중에 또 여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행하시는 분 있나요? 있으시네. 제법 있으시네. 이제도 좋은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좋고, 다 아시니까 제가 특별히 산업안전감독관에서 불리한 처우 못하도록 되어 있죠. 뭐 위촉 대상은 사업주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 연합단체, 상급단체 다 추천할 수 있죠. 그죠? 역할이 중요한 게 역할.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법에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첫 번째,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에 참여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와서 안전보건 진단 및 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업장에 같이 감독 참여할 수 있죠. 그죠? 그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기기기구 자체 안전검사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율 안전 인증이 되어 있는지, 검사 주기는 맞게끔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다 검사 입회할 수 있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인 경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법령이 위반한 사실인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에 신고. 저게 3분의 제일 무서운 거죠. 딱 보면 법령 위반 사항, 제가 볼 때 한두 가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다 명예사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한테 이거 개선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개선이 안 되면 감독 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 신고에 따라서 불이익 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강한 감독관은, 사업안전명예감독관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단지 행사가 제대로 안 돼서 있을 뿐이고. 저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작업 중지 요청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작업 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 진단 시 입회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설명해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설명에 참석도 할 수 있고, 임시 건강 진단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근로자 안전 수칙지도. 제가 보다 3번이 제일 중요하죠. 3번. 사업주의 개선 요구, 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게. 임기는 인정돼 있고, 수당도 나오고, 그렇죠? 다음 마지막에 이제 처벌. 지금 제일 심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게 법 23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24조 사업주의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저 근로자가 사망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안전조치 위반이거나 보건조치 위반. 사망하면 저 두 가지를 빠져나가, 저 외에도 사망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가 이제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징역을 잘 안 때리고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낮게 때리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아마 선진국은 그렇게 하면 회사가 문 닫을 거예요. 저 정도 몇 년 사이에 23명이 죽고 이러면은 운영이 안 될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업주 처벌이 약하다는 게 계속 진보단체나 노동조합의 요구죠. 그 다음 5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저기 그 다음이에요. 그게 이제 죽지 않은 경우, 사망하지 않고 단순히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법이 그렇게 만만한 법은 아니에요. 검찰이 이제 마음만 먹고 강하게 때리면은 엄청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지금은 또 많이 이제 저걸 강화시키려고 법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7개 법안이, 산업안전법 개정 법안이 준비가 돼 있어요. 원청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행사 책임. 더 심한 법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1년 이상 때리라, 징역을.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면 안전사고로. 그거는 이제 뭐 경영자 단체에서는 거꾸로 반대하겠죠. 당연히 너무 과도하다고. 그 정도까지 법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상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1조부터 몇 조였죠? 조항이 없네. 거의 뭐 61조, 62조까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그중에서도 노조 간부라면 꼭 알고 알아두시면 좋을 법만 제가 한번 정리해봤고,